속보입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 악수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월 달에도 신장 자치구에서는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4시 40분 59초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12시 34분 53초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신장 허탄현에서 연속하여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31분 3초에도 이번에는 신장 커즈러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11월 28일 월요일에도 신장 커즈러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격납시설을 이 중국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 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이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안 좋은 소식입니다. 12월 4일 어제 일요일에 중국 허베이성 친황 다오시 루룡현에서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탕산이 가까운 곳으로 매우 불안한 시그널입니다. 이 탕산 지역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20세기 최대 최악의 지진으로 불리는 1976년 중국 탕산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어제 지진이 발생한 친황다오는 바로 지척이라서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중국 탕산 지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76년 7월 28일, 160만 명에 이르는 주민 대다수가 잠든 오전 3시 42분, 쓰촨성 지진과 같은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허베이성 북동부의 관공업 도시 탕산을 뒤흔들면서 발생했었습니다. 지진이 지속된 시간은 10초에 불과했지만, 5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쳐 수십만 채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산채로 파묻혔습니다. 이때까지 탕산은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충격토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집안 또는 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이어 16시간 뒤 같은 규모의 여진이 또다시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전체 건물의 85%가 붕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났으며, 이날 생매장된 사람들 가운데 야간 작업을 하고 있던 광부 12,000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는 탕산을 넘어 허베이성 동부 친항다오, 바로 어제 12월 4일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 텐진에까지 미쳤으며, 진앙으로부터 140km나 떨어진 베이징에서도 일부 건물이 손상되면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756km나 떨어진 산시성 시안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허베이 혁명위원회는 당시 지진으로 인해 65만 5천 명이 숨지고 77만 9천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중국 정부는 사망자 수를 24만 2,419명으로 정정하고 경제적 손실은 100억 위안대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보도 통제로 인해 이러한 수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3년여가 지난 뒤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 사회적 이유로 피해를 축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신황다오 지역이 백두산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최근 백두산 인근의 군발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역시도 불안하게 만드는 12월 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